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성씨는 뭐예요? 네? 성씨가 뭐예요? 변씨. 엄마는? 아, 제가 변씨. 이 누나. 윤이요. 박형윤 씨? 아니요, 해남이. 뭐가 궁금해? 제 그냥 다. 뭐 재물, 금전, 제 사주. 네 이미? 정말 제일 궁금한 걸 딱 집어서 물어봐. 너한테 지금 나이가 있잖아. 너한테 재물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먼 얘기 아니야? 그치? 공부할 나이고. 근데 공부는 안 할 것이고. 사나들로 꼬꼬꼬 미친 척하고도 돌아다녀야 돼, 지금. 그래서 우리 애들 이거 촬영하는 유튜브 같은 거 너 계속 보지. 그 중에 누가 제일 잘난 거 같니? 네 눈에 쏙 들어온 사람도 있지. 저기, 아빠 있어요? 같이 사실? 남편 말하는데? 그러지, 뭐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몇 살이세요? 아, 51. 둘 다 썼네. 어떡하면 좋으니? 이럴 때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이런 거 유튜브 보지 마라. 너는 꿈을 다큐로 꿔. 무슨 말인지 알지? 꿈을 꾸면은 남들은 이렇게 잠깐잠깐 이렇게 꾸는데 너는 계속 연결져가지고 꾼단 말이다. 응? 왜 그런 것 같아? 이런 걸 봐니까. 자꾸 이런 걸 보니까. 애기도 와 있고. 지금이 2019년도지? 지금 25이잖아. 엄마 잘 들어요. 이제부터 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내가 해드리는 얘기니까. 믿음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 왜 사람이 갖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네가 신이잖아요. 그치? 내 자신만 믿고 살잖아. 내가 어딜 봐서 무당이야? 네 삼촌이 어딜 봐서 무당같이 생겼어? 한복이나 입고 지금 이렇게 뒤에가 이러니까는 무당인가 보지. 내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무당같이 안 생겼지. 어딘가 뭐 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 삼촌도 무당이 된 지 한 14년 됐어. 내가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자살을 두 번 해봤어. 하기 싫어서. 이 길 안 가려고. 엄마가 믿음을 갖고 빚고 살아야 되는 거는 윤씨라며. 어찌됐든 변씨시지만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여자들은 디움박팔자라고 하잖아. 윤씨네 조상한테 빌고 사셔. 이유는 딱 하나. 내 가족, 내 새끼들 잘되게, 무탈하게. 지금 25이면은 25살짜리가 행동할 게 있고. 그잖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근데 자기 딸은 지금 그거 준비가 돼? 나름대로 너는 하고 있지? 노력을 하고 있지? 또 지금 무슨 일해?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 일이 잡혀? 요즘 좀 잡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자네가 여기 앞에 있으면 또 다른 자네가 여 내면에 있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또 다른 엄마가 이 내면에 있는 거고. 요 삼촌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고.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불러. 또 다른 나. 그게 굉장히 너는 지금 떠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뭐를 해도 산란하지.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켜놔. 너는 어멍거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스스로도 아차 왜 이러지 내가? 이럴 때가 많아. 그건 뭐냐면은 이 또 다른 너의 존재가 안에 있는 존재가 그 직성이라는 게 너는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어도 얘는 벌써 저기 꼬꼬꼬 저기 길가에 가서 놀러 다니고 있거든. 또 다른 너. 우리들이 그런 말들 하죠.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양엄마 양아빠 이렇게 팔아준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본인이 사랑의 씨앗으로 얘가 나오긴 했지만 두 사람만의 자식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였어. 스님이나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줬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왠지 그 직성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딸이 굉장히 세. 쉽게 얘기하면은 무당들은 우리네들 제자들 무당들이나 뭐 스님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직성의 급을 보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대부분 90, 95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어린 것이 벌써 그 직성이 그 정도 나와. 20 과연 너희 친구들 중에 25살짜리들은 지금 뭐 공유 같은 애들, 연예인 애들 걔네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걔네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너는 연예인들 뭐 그 다음에 아이돌 이런 애들을 쫓아다녀야지 네가 지금 무당들 유튜브나 이런 거 이걸 탓할 수가 없는 게 이쪽 급이니까 거기다가 이 신이라는 우리 무당들은 신을 모시잖아 대부분이 조상신이야 조상신 우린 뭐 내가 얼굴도 못 뺀 족보 측에 계시는 양반들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건데 변씨 쪽에서 많이 와 계셔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할머니 때까지 항아리 모시고 숨기고 살던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내력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는 윤씨보다는 변씨 쪽에서 많이 와 갖고 있다 왜 빌고 살아야 되느냐 내후년이 굉장히 걱정이 돼. 얘 나이 27. 내일 모레면 26이잖아. 생일은 몇 돌이냐? 12월. 상당히 걱정이 돼.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아시겠어? 그래서 엄마를 욕하고 싶어. 기집애라고. 나쁜 년이라고. 신은 분명히 계시고, 조상도 분명히 계셔요. 숭배하고 사세요. 사람하고 신하고 싸움을 하면은 사람이 100전 2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 아시겠어? 27까지 잘 견뎌내. 이런 거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근데 넌 계속 땡길 거야. 계속 땡기고 너도 모르게 가끔가다 누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도 모르게 막 느껴지는 게 있어. 그걸 자꾸 느끼려고 하지도 말어. 27살을 잘 남겨야 제복? 너 제복은 많이 타고났어. 왜? 욕심은 드럽게 많고. 그리고 가끔 똘끼가 있어가지고 쉽게 부모님한테 잘해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끔 어른들도 얘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무당들은 귀신도 싫지만 내 몸에 신도 내 몸에 싫어 근데 우리는 그게 조절이 돼 왜? 신령님들이 내 몸 컨트롤을 해주시니까 근데 얘는 안 돼 스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넌 스펀지야 먹물도 빨아들이고 기름도 빨아들이고 물도 빨아들이는 응? 그러니까 얘는 걸러지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마 아빠가 초상집도 가면 안 돼 얘 때문이라도 근데 3년 내로 누가 초상집 누가 초상의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 응? 그런데도 가면 안 돼. 왜냐하면 큰아빠인데. 응? 큰아빠가 돌아가서. 큰아빠가 어쩌건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큰아버지도 부모니까 안 갈 수 없겠지만 그런 데를 가더라도 예방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돌아가신 망자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자는 와 있을 것이고. 여러 조상님도 호주 잡신들도 와 있는 게 초상집, 상가집 그런 곳이거든. 잘 붙어. 스펀지란 말 잊지 말아요. 스펀지란 말. 27을 잘 남기라는 거는 그때 지금은 신들은 분명히 와 있어. 애기도 있고 남자도 좀 보이고. 근데 그게 남자는 신 같지는 않아. 호주도 있다는 얘기야. 네 몸에는 붙어 있는 게. 근데 27쯤 되면은 신이 더 세게 차고 들어올 거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일 가엾은 게 세상에서 나는 무당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스스로 나는 가엾다고 생각을 해. 맨날 이렇게 빌고는 살고 있지만 이 가엾은 길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이해가? 안 가려면 어떻게 해? 엄마가 정성 많이 들이고 살아. 남편이 닭 뛰어 그러면? 네. 생일이 몇 월이요? 음력. 음력 3월 3일.
놀면 안 돼, 임마.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땐 집중을 해. 굉장히 산만하거든. 너, 그리고 얘는 4차원에 가까워. 4차원적이라는 말 너도 알지? 네가 딱 그래. 남들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야. 구심점이 있어야 돼. 일을 하는 목적. 응? 지금 네가 일을 하고 있는 목적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런 구심점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는 와중에서도 공부를 하란 말이야. 졸라 못하는 공부 다 계속 해야 돼 너는. 알았어? 너 이제까지 잘한 게 뭔 줄 알아? 식탐도 또 들을 게 많아. 그리고 가끔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술 먹으면 넌 또 다른 존재가 온단 말이야. 굉장히 와일드해져. 못 대처먹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쉽게 엄마한테 쌍소리는 안 해? 그럴 때는 나한테 대고 입을 찢어버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얘기했잖아. 누구나 엄마도 또 다른 엄마가 있는 거고 딸도 또 다른 딸이 있는 거고 우리네도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 응?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50년 넘었으니까 엄마 살아온 게 그리고 또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힘들고 아파도 참을 줄 안단 말이야. 참아야 되니까. 근데 넌 그게 없잖아. 어디로 뛸지 몰라. 제복 많다. 사랑은 열심히 해. TV에 나오는 사람, 뭐 나오는 사람 많이 열심히 짝사랑해. 결혼 아주 늦게 가자. 30살! 시끄러, 임마. 더 있다가 해야 돼. 33은 넘겨야 돼, 너는. 찔끔한 게, 결혼은 나도 안 해봤어, 이씨. 결혼은 나도 헬레다가 이렇게 됐어. 아... 또! 다 물어봤지? 엄마는 여자들 가래 좋고 관리 잘해. 내년 요맘때부터 내후년 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관리 잘해요. 저 건강하고. 너는 지금 뭐를 쥐지?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뭘 건강을 찾아. 그리고 참 너도 거쪽 애가 안 좋아. 여자들 그거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것도 막 날도 안 맞아 너는. 얘 낳았을 때 집안에 초상이 있었죠? 얘 낳았을 때는 없었고 100일 안짝으로 얘 낳고 모르겠네 생각 안 나. 아니 왜냐면은 아들이... 아니 분명히 누군가 하나 집안에 초상이 있었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애상문이라고 해. 애기 때 초상이 상문이든 상문이라는 건 알죠? 네. 그게 들었어. 그래서 항상 얘가 산만했던 거고 하나 묻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10등 안에 들어본 적 있냐? 아이고, 뒤로 10등이지요. 이제? 공부는 안 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기하잖아. 애상문을 끼고 있는 애들은 산만해가지고 네.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엄마가 오기도 잘 왔지만, 믿음 좀 가지시고, 정말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좀 어디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남편분이 기유생 닥치시면은, 니네 엄마 사랑해주고 살아. 니네 엄마 되게 가엾은 사람이야. 니네 엄마 되게 외로운 사람이거든. 니네 아버지가 사랑을 줄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 너라도 잘해야지. 근데 너까지 속을 새기면 어떡하냐? 니네 엄마 죽으란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대답 안 해? 제가 절에 같은 데 좀 다니면 될까요? 절 저쪽 방에도 계셔. 세 분. 응?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계셔. 언제 도와줄지 모른다니까? 매일 옥수 뜨고 매일 그 앞에서 천수경 메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는 나도 내 차례가 언제쯤 오는지 모른데 엄마 차례가 언제 오겠어? 청신 차려 아줌마. 변신의 윤신의 조상님이 첫 번째로 도와주실 거고 친정 쪽에 엄마 쪽에가 되게 세요. 얘네 니네 외할머니 쪽에가 굉장히 세요. 집안이 친정 어머니는 승씨가 뭐야? 엄마 뭐죠? 오 메시 니네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라 김씨 어디 김씨인지 모르지. 죽는다 진짜. 지도 여자면서 저 그런 거 잘 모르고 사는데. 그런 게 모르는 게 아니라 너 니네 엄마 어디 변씨야? 변씨 본이 어디야?
모르지. 넌 윤 씨잖아. 나중에 너도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너희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윤 씨인데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파평윤 씨가 제일 많아. 파평윤 씨인가 보다. 너 그냥 파평윤 씨가 되는 거야. 아버지 뼈만 알고 살주고 피주는 엄마 쪽은 왜 몰라. 그쪽에서 조상님들이 먼저 제일 먼저 도와주시니까 조상들한테 제라도 잘 올리시고 없는 제사라도 잘 섬기고 그러고 사셔. 그래야 내 새끼가 안녕하고 내 가족이 안녕해. 엄마는 그냥 살면 안 돼. 부처님 계셔요. 예수님 성모 마리아 다 계셔. 언제 나를 도와줄 줄 몰라. 아직 없어 미련아. 아유. 또 엄마. 아, 엄마? 저 엄마가 자꾸 자기 말 들으라고 저 뭐지? 저는 제가 기숙사에 살거든요. 저는 근데 밖에 나가도 될까요? 아, 기숙사 생활하지 말고 너가 혼자 따로 독립? 안 되지, 새끼야. 왜요? 왜 돈 들게 나가? 아, 그럼 그것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왜 나가려고 하냐면은 융화가 안 돼. 융화가 안 돼. 기숙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나 말고도 또 다른 존재들도 있잖아. 네. 거기하고 유대관계가 얘는 안 돼.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얘는 따야 따. 이제까지 이게 살아온 게 따란 말이야. 거기서도 근데도 따였단 말이야. 근데 지 혼자 나가 있으면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늦게 자도 되고 응? 뭐 술 먹지 마. 지가라는 게 넌 술 먹으면은 남신이란 남자라는 게 그런 게 허주들이 와. 그래서 굉장히 와일드했죠. 네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양반다리하고 적하니 그건 너도 모르게 그 존재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존재들이 네가 맨정신일 때는 괜찮지만 네가 술 한잔 먹고 나면은 굉장히 와일드해지거든. 먹지 마. 알았어? 먹더라도 세 잔 이상 먹지 마. 알았어? 대답만 내내 하지 말고 시키야. 네. 27가지 정말 무탈하게 가라고 얘기를 몇 번 하지. 그때는 정말 삼촌처럼 될 수도 있어. 너가 지금 이 생활 컨트롤을 네가 제대로 못하면은. 근데 네가 못하는 쪽으로 봐. 단체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나오고 싶지. 네 혼자 프리하게 하고 있고 싶지. 이 말은 뭐야. 삼촌이 얘기한 대로 네가 자꾸 삼촌과 같은 이쪽 길로 올라니까 네가 벌써 그런 게 싫은 거야. 여럿이 같이 있는 것도 싫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걸 네가 참고 견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집스러워서 아마 내년 정월이 되기 전에 티 나올 거야. 어떻게든 나올 거야. 왜냐하면은 엄마 말은 귀전으로 들어. 응? 쉬운 말로 서방이 무서워. 이게 무서워. 서방은 말도 안 하고 살지만 이것이 무섭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궁합이라는 게 모든 세상엔 궁합에 중요한 거야. 음과 양이 있듯이. 니 엄마는 이 얘기 엄마는 나를 무서워한다 해도 깔보지 말고 시키야. 세상에는 신도 있고 조상도 있고 다 있어. 사람들이 우리네들 무당들한테 하는 게 굿이잖아. 대부분이 굿이 뭔 줄 아니? 돌아가신 양반들한테 잔치 열어드리는 거야. 일종의. 근데 삼촌은 가끔 돈 갖고 와서 굿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줘. 왜? 지금 살아있는 부모들 살아있는 조상한테 못하면서 돌아가신 양반들한테 구태하고 나서 재수 달라고 하는 격이거든. 어불성설이야. 효도하라는 말은 안 할게. 잘해. 못대쳐먹은 성격 부리지 말고. 엄마가 해도 너를 낳아준 부모야. 이길 수가 없어. 얘 직성은 90이라면은 엄마 직성은 7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는 네 혼자 노래방이라도 좀 가고 살아. 아이고. 소리라도 좀 지르고 살아. 소리라도 좀 지르고 살으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니네 엄마는 옛날로 치면은 화병이라고 하지. 니네 엄마한테는 화병이라는 게 20년 전부터 와 있어. 쉬운 말로 니네 아버지하고 결혼한 순간부터 이날이 때까지 화병이 있어. 근데 니라도 쉽게 역성 들어주고 편 들어줘야지. 니가 더 속을 새기고 있으면 되냐? 그냥 그녀 시집 늦게 가고 잘 살을 거야. 알았지? 사랑 많이 해. 짝사랑. 공유도 사랑해보고 송승헌이도 사랑해보고 다 사랑해. 알았지? 근데 결혼은 늦게 가. 33살 이후야잉.
그리고 참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말고 공동생활해. 그래야 너의 또 다른, 아까 얘기했지 삼촌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그래야 힘을 안 발휘해. 네가 프리하게 있고 그러면 너가 더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직성, 또 다른 너의 존재가 세진단 말이야. 엄마 말 잘 들어, 잘 들어. 알았어? 잊지 말어. 엄마는 굉장히 가엾은 사람이야. 너라도 엄마 위해주고 살아. 월급 통장 엄마한테 맡겨놓고 카드도 엄마한테 맡겨놓고. 넌 시끼야, 남자 같은 건데 넌 지랄 같아. 이거 한 잔 들어가면 넌 진짜 다 써. 돈을 꼬박꼬박 모아야지. 안 그러면 쟤는 못 모아. 백이 있건 천이 있건 다 써. 그러니까 뺏어놓든가 그 엄마한테 맡겨. 그래야지 뭘 네가 나중에 다 하고 싶을 때 엄마가 모아놓지. 너는 절대로 못 모아. 또? 다 얘기해줬지? 남편분도 삼재 좀 풀어주고 사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나. 하고 싶은 게 많아, 아까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리고 구리 쪽에도 우리네 같은 사람들 있어, 많아. 아니, 얘가 갑자기 그냥 제가 오늘 쉬고 있는데 따라왔어요, 그냥. 너 괜히 궁금한 거 생겼다고 전화하고 구창케 하지 마라. 나 원래 32살 돼야지 30부터 나 전 봐줘. 네 엄마가 왔으니까 봐준 거야. 애들은 전 보면 뭐하니? 그쵸, 바뀌죠. 바뀌는 게 더 그런 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나만의 그 지게 라이프 스타일이고, 또 내가 얘기 이렇고 저러고 했을 때 핵심적인 거는 꼭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30대 이전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어. 이해도 잘 못하거니와. 아빠 좀 보고 갈까? 아빠 좀 볼까? 생일이 언제? 3월, 음력으로 가야 되냐? 3월 25일인가? 아휴, 지네 엄마 승도 몰라. 지 남편 대포 살아요. 저 그냥 살아요, 전. 아무것도 그냥. 일하고 그냥 그런 게 재밌는데. 그냥 네. 뭐 궁금해하지 말고요. 네. 남편분은 얘기한 대로 자식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 갖다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저기 이혼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살고. 안 살고 싶은데. 이혼 그거는 없어. 그리고 그 양반이 떨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젖주는 엄만 게야. 네? 자기가 그래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 얘 아버지인들 어떡하겠어? 에? 얘 아버지인들 어떻게겠어? 얘하고 남편분하고 저울질하면 어떨 것 같아? 둘 다 소득이. 그래서 내가 소두에 엄마한테 욕을 했던 거는, 엄마가 빌고 살고 조상한테 빌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얘기했잖아. 남편 하는 일 잘 되고 얘도 잘 크고 가정 무탈하고 그러려면은 예수님 부처님 계셔. 근데 그쪽보다는 조상 섬기시라. 아시겠어요? 미련아, 아유. 조상? 남편이 몇째요? 마음만 그 사람은 막내. 부자고 마음만 호인이야. 근데 막내인데 그래도 부모들한테 아마 제일 살갑게 할 거예요. 그나마 제일, 그나마 제일. 그거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효자 근성은 있어, 효자고. 아마 못마땅해 죽겠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 요쪽에가 좋지 않냐? 이쪽에가? 네? 이쪽이 이쁘지 않아? 담배는 술을 보고 막. 술은 많지. 어떻게 그래? 됐지? 네. 나중에 궁금한 거 있더라도 용군 사장님한테나 나한테나 전화하지 마라. 귀찮으니까. 할 것 같은데. 이겨. 전화할 일 있으면 네 엄마 보고 하라고 그래. 너는 아, 하지 마라. 네. 네 말 들어주다 보면은 24시간도 보지라. 너의 궁금증이나 그걸 다 해주려면 해결할. 넌 그리고 금방 얘기해 주는데도 또 물어봐. 공부 자부대는 졸라 못했다 너 진짜. 아. 하긴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닌 거야. 이? 귀 이렇게 봐. 묶고 다니든가 그렇게 해라. 귀를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보이게, 세상에 보이게 해라. 귀에 제복이 많아.
그런 거는 숨기고 다니는 게 아니야. 보여주고 다녀야 되는 거야. 네. 열심히 살고 엄마한테 잘하고 엄마 가엾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네. 괜찮대잖아. 괜찮아. 아, 저건 그 건강 그 여자들 부인병 관리하시고 남편분 그리고 동진 다음 달이면 동지라는 게 있잖아.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운년이 바뀌어요. 남편분이 내후년까지는 계속 삼재예요. 꼭 풀어주시고 사시오. 화이팅! 화이팅! 또 오지마이? 다 챙긴겨? 너무 챙겨. 가다가 돈 줬으면 갖고 와라. 어떻게 저기 해야지.